욥기 33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주인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설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로 주님이 기뻐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으면 인격적인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함이 없이 무시하면 이거 비인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기 쉽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지위나 나위나 상관없이 항상 동등하게 보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욥과 욥의 친구들 연장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었고, 또 자기도 자기가 말을 할때 여러분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서로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말에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마음에 정직한 말을 말로 하고 말로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생각하고 말이 틀리고 말과 행동이 틀리면 그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신뢰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늘 신뢰를 얻도록 내 말과 내 마음이 같아야 되고, 또 말한 것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되지, 말을 너무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것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내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분은 그분이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지로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 인격으로 너희가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 같으면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비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시지만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엘리후는 이제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다 쏟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기 전에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시 내가 한 말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장부터 지금 3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 친구와 욥에 서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각각 자기가 가진 어떤 사고방식,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욥은 또 나름대로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것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야 이게 유대인의 문화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것이 뭐냐면 토론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토론.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이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토론이 되지 않고 막 언성을 높이고 싸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고 이러면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토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의 문화 중에서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아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설교하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쭉 패턴이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욥기가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것인데요. 우리는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 생각이 다르고 다른 분의 생각이 다르고 또 자식의 생각이 다르고 부인의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로 맞추려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중국집에 식사로 가면은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상대방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지. 보통 회사에 가면은 뭐 제일 위에 있는 부장이 짬뽕 시키면은 다른 사람은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통일시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 그건 통일의 문제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취향대로 먹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뭘 원합니까? 저는 남에게 선물해 줄 때도 그냥 내가 좋은 것을 상대방 해주는 게 아니고 받을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 쪽에서 좋다고 선물하는 거하고 이 천지 차이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토론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만 옳다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토론하다가 싸우는 이유는 왜 싸웁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옳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TV 보면 의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의사인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 이 사람 말은 맞고 저 사람 틀리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을 수 있겠구나. 보는 측면이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토론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반대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은 다 내 생각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견에 누군가 나와 친한 사람이 반대하면 저 사람 나 무시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거하고 내 의견을 반대하는 거 이게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스승의 생각을 다 존중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분에게 야 이분은 참 배울 것이 많다. 그렇지만 그분이 가지는 어떤 주장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아,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거다고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다르다고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하고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어떤 문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부모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거든요. 가치관이 다르고 패러다임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그렇게 해서 버럭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반대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지만 상대방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집회한 목사님 찬양도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좀 달라서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와 신학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차에서 이제 그분의 찬송을 틀고 다니니까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은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찬송은 듣습니까? 하길래 제가 그분을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부분은 참 내가 존중하고 찬양은 존중하고 어떤 한 부분은 저와 견해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제가 그 다르다는 의견 때문에 그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길래 여러분 그게 가능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다른데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른데 모든 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의견 중에서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내가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아, 저거는 내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식과 부모의 의견이 같은 부분이 많을까요? 다른 부분이 많을까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합동적 목사라도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다르다고 해서 원수 맺는 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저 부분의 생각은 나와 조금 다르구나. 의견이 다른 거하고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좀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다른 욥과 친구들은 다 연장자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몰라도 나이 차이가 많은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제일 어린 엘리후 하는 말이 그대와 나는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즉 연장자나 젊은 사람이나 인격적 가치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누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까? 윗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죠. 윗사람들이. 그런데 윗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어린 사람은 동등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시하려고 합니까?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하지만 귀역이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부모가 되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막 대하기 쉽습니다. 부모와 부모나 어린아이나 인격적 가치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35페이지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인격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1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13절 31장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즉 욥의 생각으로서는 욥은 주인이고 종들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고 인격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생각이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고 자식이라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그냥 그들의 인격을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느냐?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려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배운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
여기서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실 때 다 동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리지 못하리라. 동등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주장해가지고 당신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자꾸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내 주장만 옳고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너는 내 의견에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바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정보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선택은 너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나타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자꾸 주입시키려 하는 거죠. 너는 이것을 따라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큼 참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마음을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것을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아내의 생각을 바꾸고 자식의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 생각은 자기 나름대로 다 형성된 가치관인데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은 아,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자꾸 내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면은 그게 독재가 돼요. 독재. 이게 하나님의 인품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위가 높거나 남들보다 어떤 돈이 많다고 해서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제시해 주시고 너희 스스로 바른 걸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지 강요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슬람은 부모가 이슬람이면 자녀들은 90%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기독교는 부모가 기독교라도 자식이 50%가 기독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슬람을 좀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이슬람이면 강제적으로 이슬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동조를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아니거든요. 껍데기만 그냥 이슬람인 거죠. 기독교는 부모가 기독교이면 부모의 생각에 자녀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라고 기도하지만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해서 된 것은 우선은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 이 자녀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분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도 다른 제자들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가룟유다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동등하게. 자기를 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여 이런 인격을 주십시오. 나이가 적다고 돈이 없다고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다고 무시하려는 이런 생각 하나님 이 생각을 버리고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이 사는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약자의 것을 뺏는 것이 짐승의 세계이고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진 것은 차이가 있지만 지위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가 부모라고 자식을 함부로 대한 적도 있었고 내가 주인이라고 종을 무시한 적도 있었지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자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많다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약한 자도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자꾸만 내 생각에 맞추려는 이런 위험한 시도,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식들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고 혹시라도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내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런 환경으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환경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할 때도 있고 곤고한 날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참으로 힘든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아래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을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군에서도 이제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비록 계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군중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이 갑질 문화, 이 짐승의 문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계에도, 학계에도, 예술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 문화, 갑질 문화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만큼이라도 이런 갑질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